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229페이지에 물권의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권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총칙에서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배운 거예요. 그 권리 중에서 물권이면 물권의 변동, 채권이면 채권의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총칙에서 배운 걸 다시 배울 필요는 없고 여기 물권의 변동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물권이 변동이 되는데,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은요,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아닌 물권 변동의 원인은 전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총칙에서 배운 건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여기서 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총칙에서 했으니까요.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기타 법률 사실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건 총칙에서 배운 거고, 여기는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게 뭐냐?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그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의사표시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부동산이 아닌 동산 같은 경우에는 188조부터 190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가 아닌 인도해야, 목적 동산을 인도해야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적으로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냥 빼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등기는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내 소유 부동산을 여러분에게 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나에게 매매대금 다 주고 등기 관련 서류를 여러분이 받아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등기 관련 서류를 받아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여러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등기 관련 서류를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때 소유자가 됐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집문서, 땅문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재 민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렇게 집문서, 땅문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라고 해서 등기를 해야 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집문서, 땅문서를 용어를 등기 권리증이라고 바꿔서 불렀던 거예요. 등기 권리증. 즉,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등기 권리증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또 우리 등기 관련 법령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전산 기록이죠. 등기 기록이란 또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이 제가 문서로 작성된 등기 권리증이 없어도 등기 기록이 존재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인정이 돼요. 어쨌든 개념은 바뀐 게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된다. 원인이 뭐일 때? 법률 행위일 때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다는 얘기는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다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 187조에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경이 될 때는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 시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분 시에는,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해서 등기해야 된다. 처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187조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을 했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내 부동산이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처분한다라고 할땐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해야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등기해 드리려면 제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그럼 187조가 적용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요. 다섯 가지 정도를 우리 187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네 가지 정도인데 일단은 경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용징수, 수용이라고도 하고 공용징수라고도 합니다. 공용징수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에 의할 때, 그다음에 판결에 의할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판결은 세 가지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이행 판결이 있고 기타 확인 판결이 있죠. 그래서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 있는데 여기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그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이행 판결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즉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해야 돼. 이건 하지만 등기 없이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자 취소 판결 이런 것들도 있고 예, 뭐 상속재산 분할 판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채권자 취소 판결이나 기타 상속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공유물 분할 판결, 우리 공유관계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판결만 가지고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기타. 그래. 여기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245조 제1항이에요. 245조 제1항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취득시효와 관련된 건데 245조 제1항은 부동산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취득시효 완성 사실만 가지고는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경매 시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경락인이 언제 경매가 이루어져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매수대금 대금 완납 시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경락인이라고도 하고 경락대금이라고도 얘기하고 매각대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지급해야 되는 거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죠. 보상금 지급 시 상속이라고 하는 건 피상속인 사망 시예요.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들이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분들은 아버지 돌아가신과 동시에 전부 다 아버지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 시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는 거고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죠. 판결 확정 시 그래 나머지 기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도 그냥 암기하기 쉽게 경수 상판 기 그래요. 이거 발음 세게 하면 잘못하면 욕됩니다. 쌍판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옛날에 그렇게도 했죠. 경수 쌍판 기차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경수 씨 계시면 기분이 나쁠까 봐 이제 경수 상판기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물권 변동의 원인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186조 187조입니다. 자, 우리 책에 22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물권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자, 여기는 연필 잡지 마시고요. 줄칠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줄칠 거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의 원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양쪽 가로 2번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은 법률 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공시가 필요한데 공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등기 내지는 인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건 원인이 법률행위일 때만 그래요.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이면 등기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공시다라고 하는 건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공개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현재 이 물건에 대한 물권이, 즉 소유권이라고 예를 들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저당권이면 이 물건 외에 저당권이 이렇게 성립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걸 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공시. 그래. 이 공시 방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등기와 인도가 있어요. 이거는 물건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한다.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인도 내지 점유라고 하는 저 공시 방법에는 공신력이 있지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여기서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무효 등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시 방법, 그다음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설명이 나오는데 물건 처음 시간에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시의 원칙은 자, 물건이 변동이 되면 외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된다. 이게 공시의 원칙인 거예요.
외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되는데 그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내지는 점유로서 공시한다라고 하는 공시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공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죠. 거기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는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공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그 다음에 동산의 인도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다? 선의취득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231페이지에 보면은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다라고 하는데 성립요건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건 이 등기라고 하는 게 등기가 어떤 요건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등기라고 하는 건 자 먼저 대항요건주의를 먼저 볼게요. 대항요건주의에서는 등기라고 하는 건 말이죠. 둘이 매매를 하겠다라고 매매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표시가 됐대요. 표시가 되고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겠죠. 등기 신청해서 등기가 됐답니다. 자, 권리의 변동 과정을 한번 보는 겁니다. 둘이 거래하겠다라고 해서 거래 의사가 바깥으로 표시가 되면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이때 생긴다라고 하는 게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민법이 그랬어요. 땅문서 거래할래? 라고 해서 땅문서를 전달해주면 땅문서 가진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소유자가 돼버리는데 그 다음에 등기는 왜 하느냐?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필요가 있을 때만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등기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문서를 잘 들고 있으면 이게 소유자가 됐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재 민법에 보면요. 현행 민법에 보면 등기라고 하는 건 권리의 성립요건주의다.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건 권리의 성립요건이다. 둘 사이에 거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표시까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를 해야만 그때 권리의 변동의 효력도 생기고 그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도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사자가 의사 표시만 가지고 즉 등기 관련 서류를 이전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매수인이 권리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 신청해서 등기가 경료가 되면 그때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또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가 경료가 되면 등기 신청한 시점부터 소유자가 된다라고 해서 등기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거고 민법상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 물권 변동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는 등기법상에서 등기 신청시로 소급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 민법은 그냥 이걸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의 효력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변동 요건이면서 제3자에게 대항 요건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등기가 있어야만 모든 권리가 성립하는 것이고 성립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 민법의 태도가 이거예요. 이거 적고 싶으실 텐데 안 적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등기법에서 충분히 공부하는 내용이고 민법에서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립요건주의, 그 다음에 대항요건주의는 의사주의다, 형식주의다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러냐면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야만 권리변동도 생기고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식주의다라고 하는 거고 대항요건주의는 의사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주의란 얘기는 당사자가 의사가 표시가 되면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이고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의사주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식주의다라고 하는 건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야만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의미고 의사주의다라고 하는 건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표시가 되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용어 자체도 하나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우린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요거만 가지고 아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거 모르셔도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없고 자 다시 넘기시면 공신의 원칙까지 지금 다 본 걸로 할 테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234페이지에 물권행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이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 총칙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총칙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채권행위 즉 의무부담행위와 물권행위 처분행위로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총칙에서 공부할 때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을 했을 때, 자, 그러면 7월 1일자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7월 1일자 매매 계약의 내용은 8월 1일자로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테니 너는 대금을 달라라고 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긴 부동산을 지금 2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자, 매도인 갑이 내가 8월 1일 날 목적물 인도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해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날 2억 원을 다오라고 해서 얘가 그래 좋다라고 합의 약속이 됐대요. 이게 매매 계약인 거죠. 그럼 매매 계약을 한 날은 언제냐? 매매 계약은 한 날은 7월 1일이에요. 근데 7월 1일 날 계약의 내용이 8월 1일 날 이걸 주겠다고. 7월 1일 날 계약의 내용이 8월 1일 날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은 뭐였냐면 8월 1일 날 내가 이런 걸 이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무 부담행위고 이렇게 의무를 부담했고 이 의무 부담을 이행하는 행위, 이 행위가 뭡니까? 이 행위가 처분행위다라고 얘기했고 물권을 처분하면 그게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권을 처분하면 기타 재산권을 처분하면 그걸 준물권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건 물권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물권행위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에 빗대서 의무부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고 비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독자성을 띠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계약행위, 즉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채권행위가 주된 행위고 이게 종된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채권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행위를 우리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독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전까지 요 시점에서는 소유자는 갑이고 등기도 갑 이름으로 돼 있었을 텐데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얘가 소유자가 되고 이거는 전부 지워지겠죠. 그러면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렸다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원인된 행위가 무효 취소, 주된 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종된 행위도 당연히 무효 취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해버립니다. 즉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 종된 행위인 이행 행위는 무조건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고 비독자적인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된 법률관계 변동에 끌려다닌다라고 해서 비독자성과 뭘 띈다? 유인성을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에 끌려다니는 행위다. 유인, 끌고 다닌다 그런 얘기죠. 끌려다니는 행위고 독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도 독자적인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무조건 원인된 법률관계와 독자성을 띠지 못한다. 비독자적인 행위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왜?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물권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때는 이걸 취소하는 거지 물권 행위를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취소하게 되면 이거 별도로 또 취소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주된 행위, 이걸 종된 행위로 보겠다. 그래서 비독자적인 행위고 원인된 법률관계 변동에 같이 끌려다니는 행위다. 그래서 유인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개념 정리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 한 장 넘기시면 물권 행위다라고 하는 거, 물권 행위. 다음 페이지에 236페이지에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자성, 무인성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요. 우리 무인성설과 유인성설 학설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물권 행위는 비독자성 그냥 236페이지 위에다가 물권 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에다가 옆에다 써 놓습니다. 물권 행위 비독자성과
유인성을 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라고 하는 거, 요대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왜 그런지 설명은 지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총칙에서도 봤던 것처럼 원인된 법률 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는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물권행위 유인성, 비독사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매매계약이 의무부담행위인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머지 학설 다 필요 없습니다. 236, 237페이지, 238페이지까지 다 필요가 없고요. 238페이지에 보면은 문제도 그거예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3번에 보십니다.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니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예,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얘기했죠.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게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39페이지 보면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 나오죠. 예, 법률 행위에 의하는 경우에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80,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의의 및 근거, 의의에 187조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타인데 여기에요. 그냥 이 순서대로 좀 암기하기 쉽게 경수, 상판기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취득을 하는데 자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형식주의에 의한 예외를 인정한다. 자 형식주의다라고 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성립요건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7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한번 넘겨보십니다. 187조의 적용범위가 나오죠. 187조의 적용범위에 상속, 공용징수라고 하는데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시죠. 피상속인 사망시 등기 없이도 취득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은요. 자 협의수용이든 재결수용이든 전부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시기예요. 협의도 마찬가지예요. 협의 수용의 경우에도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수용이 되는데 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협의로 정한 시기는 결국은 보상금 받기로 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예, 뭐 공용징수의 두 번째 줄 협의 수용은 협의로 정한 시기, 재결 수용은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기일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도 협의로 정한 시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의미한다. 이런 거고요. 판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이요. 형성 판결인데 이건 등기 없이 하지만 시험은 이게 더 많이 나온다 그랬죠. 시험에 따라서 거기 판결의 두 번째 줄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예컨대 공유물 분할 판결, 사회행위 취소 판결 등의 소가 형성의 소다라고 하는데 거긴 또 이제 한자로 소가 써져 있죠. 그 소송할 때 그 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만 나옵니다. 사회행위 취소 판결, 이거 채권자 취소 판결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매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즉 예, 매수인이 매각대금 이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똑같은 용어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교재 보시면 부교재에는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권변도. 그래서 186조가 적용이 된다. 그럼 물권행위 등기해야 되고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하고 동산은 인도해야 되는데 187조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매각 시에는 등기해야 되겠죠.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되는데 경매는 대금 안납 시. 자 수용은 공용징수라고 했어요. 협의가 됐던 재결이 됐던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협의로 정한 시기. 또는 재결은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재결 성립으로 재결로 정한 시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만 알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리고 기타 신축입니다. 신축. 그 다음에 첨부 뭐 이런데 유일한 예외가 취득시효라고 얘기했죠. 245조 1항에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245조 1항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245조 1항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책으로 오면 조금 혼란이 되시겠지만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을 이 강의 노트에 잘 정리하시면 아마 충분히 한 권의 책이 될 겁니다.
거기 빈칸 옆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 정리하시고요. 특별히 더 정리할 내용은 없을 겁니다. 더 정리할 내용은 강의 노트 하나면 충분할 겁니다. 241페이지에 기타 법률 규정인데 기타에 거기 보면 가에 동그라미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 해제에 따른 물권의 복귀 그거 두 개 정도 하고 4번에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담보 물권의 소멸 4번 그래서 1, 2, 4번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법이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 그런데 거기 보면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대위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긴 다 뭐라고 되어 있어? 법정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법률 규정을 줄인 거예요. 법정은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법정 법으로 정해놨다라고 자수하고 있으니까 이건 법률 규정 당연히 187조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거기 신축이다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에 따른 물권의 복귀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담보 물권의 소멸 이거는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부정성의 원칙상 당연히 담보 물권을 소멸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정도고 유일한 예외는 245조 1항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취득시효에서 공부하지 여기서 굳이 뭐 자꾸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186조가 적용이 되는지 187조가 적용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다라고 하는데 거기 1번에 원인행위 실효에 따른 물권의 복귀다라고 하는데 원인행위 실효라고 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해줬는데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지가 됐다 또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없이도 얘가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는 얘 이름으로 남아있을 테고 얘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내 소유권과 내 등기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우리 바로 앞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행위 실효에 따른 물권의 복귀다라고 하는데 이 양쪽 가로 2번 학설에 네 번째 줄에 판례는 유인서를 취함으로 이 경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물권이 복귀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재단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또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도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와 관련돼서 가끔가다 시험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단법인을 하나 성립하고 싶은 거예요.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제 47조 48조에 보면은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생전 처분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을 재단법인으로 하나 재단법인에다가 귀속을 시켜서 이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건 이 재산을 활용을 해서 이거 가지고 사업 자본금을 마련하고 이걸로 수익 사업을 해서 얻어진 이익금 가지고 비수익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본금을 가지고 영리 사업을 해서 얻어진 이익금을 가지고 비영리 목적으로 쓰면은 이게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얻어진 수익금으로 개인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으로 쓰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 그렇게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이 재산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생전 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후행위 유언에 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전 처분에 의할 때는 이거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유언에 의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법제 47조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생전 처분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할 때 이 재산이 재단법인에게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데 귀속되는 시기는
재단법인이 성립하게 되면, 재단법인 성립하게 되면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귀속이 된다라고 해서 제48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땐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 그럼 이 재산이 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어떻게 하게 되면요, 사망하게 되면 이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귀속이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권 변동의 시기가 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연한 부동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또 우리 186조와 187조가 적용이 돼서, 저기 있는 186조, 187조에 보면은 원인이 법률 행위인 경우에, 원인이 법률 행위인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요. 자, 실제 사례는 갑이 2천억 상당의 부동산을 유언을 남겨서 재단법인을 하나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 48조, 47조, 48조 규정에 의하면 이건 지금 47조고요. 요거는 48조인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되, 그 재단법인의 재산이 귀속되는 시기는 48조에 유언자가 사망하면 재단법인 재산이 된다라고 법에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귀속 시기가. 자, 그런데 이 유언을 남기신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하셨더니 지금 갑의 상속인 을이 갑으로부터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재산을 상속을 받는데, 상속도 피상속인 사망 시에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이 된다.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제3자 병에게 이걸 매매해버립니다. 자기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매매를 해서 이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나중에 한 달쯤 후에 이 재단법인에서 갑을, 저 갑의 아들 을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언장을 공개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이 있었으니 이 재산은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을이 이거 팔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여기 재단법인에서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정말 을로 상속등기가 됐고 얘한테 양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둘이 소송이 벌어지는 겁니다. 둘이 소송이 벌어지는데, 재단법인에서 주장한 건, 야 봐라, 유언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재단법인의 재산이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따라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법이 정한 시기, 즉 48조에 정한 시기에 재단법인의 재산이 등기 없이도 재산이 되는 것으로 우리 재산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이쪽에 변호사가 얘기한 건, 여기 봐라, 유언에 의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고, 유증은 법률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는데 네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거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등기 없이도 얘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네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동안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상속 등기하게 한 다음에 나한테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내 거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우리 판례는 일단은 법인의 손을 한번 들어줍니다. 법인의 손을 뭐라고 들어주냐면, 자, 이렇게 48조에 돼 있으니까 설립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민법 제187조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정한 때, 즉 48조에 정한 이 시기에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 건 맞다. 그러니까 니네 재산이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법인이 어떤 부동산 같은 걸 취득하게 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뭐 해줘야 된다?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지만, 재단법인이 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할 것을 요한다. 이렇게 판시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재산은 이 사람 재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현명한 판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갑으로부터
재단법인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재산을 권한 없는 을이 처분해 버린 거죠. 다만 얘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여기다가 대항할 수 있는데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부동산을 돌려줄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돌려줄 필요는 없는데 그 대신 재단법인은 여기다가 매각대금 2천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가져가면 된다. 이 판결 속에는 어차피 재단법인이 저 부동산을 승계받아서 매각행위를 해서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기왕 팔은 거 얘한테 귀속시키고 그 대신 얘한테 매각대금인 2천억의 부당이득만 반환 청구해서 받아가져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거예요.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가 적용이 돼서 재단법인이 등기하지 않아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 또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됐지만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186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과 관련돼서 학설과 판례, 등기 필요설, 등기 불효설인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판례 있죠. 그 판례 내용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네, 판례 내용.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48조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 성립 이후에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의 귀속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것인 때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 판례도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재단법인의 재산이 됐지만 취득한 재산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일명 이제 박쥐 판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뭐 대표 예제다라고 나왔는데 그 예제는 사실은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것까지, 이거는 이제 법인, 재단법인과 관련된 문제를 낼 때는 그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리 시험은 설립자와 법인 사이, 그 다음에 법인과 제3자 사이, 187조, 186조 적용된다. 요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뭐 대표 예제도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등기해야 된 때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3페이지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인데 소멸시효로서 소멸하는 물권은 용익물권밖에 없습니다. 예, 용익물권밖에 없고 이거는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44페이지 제한물권의 소멸청구다라고 하는데요. 소멸청구권 또는 소멸통구권 이런 것들은 다 형성권이에요. 그래서요, 제한물권의 소멸청구는 전세권 소멸청구 용법 위반입니다. 소멸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 행사 즉시 소멸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소멸통고도 마찬가지죠. 소멸통고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세권에 소멸통고하게 되면 6개월 있다 소멸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소멸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예, 소멸통고. 자, 그래서 그거는 187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의 소멸청구나 제한물권의 소멸통고도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28회 기출문제가 나오죠. 28회. 자, 상속에 의해서, 자,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갖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그냥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유권이든 무슨 권리든 무조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더라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등기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등기제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계속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